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요 케이크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 소개를 빠르게 하면 스타드림지 흰색 A4 사이즈, 나머지 머메이드지들은 짜투리 종이를 이용해줬어요. 도일리페이퍼도 있으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재료들은 항상 쓰던 재료니까 화면을 참고하세요. 먼저 도안을 준비해주시고요. 도안을 자르기 쉽게 커팅해줬어요. 제접착 풀로 커팅한 도안을 붙여주시고요. 라인을 따라서 커팅해주세요. 실선은 커팅, 점선은 칼선.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. 도안을 제거해주시고 제대로 칼선 넣는지 확인해주세요. 다른 조각들도 확인해주시고요. 다 잘랐는지 확인해주시고 조립을 해봅시다. 날개에 목공용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. 두 면만 붙여주시면 입체로 완성돼요. 안쪽에는 선물을 넣으시면 되겠죠? 이제 각종 장식들을 만들어 봅시다. 돌돌돌돌 말아서 끝을 붙여준 다음에 긴 띠를 붙여가지고 초코 과자처럼 만들어줄 거예요. 한쪽 끝에 목공용풀을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?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 봅시다. 목공용풀로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돼요. 장미는 위쪽에 링크를 참고해서 제작해주시고요. 목공용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. 잘 안 붙더라도 목공용풀이 마를 때까지 잠시 잡아주면은 튼튼하게 붙일 수 있어요. 글씨까지 예쁘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랑 데코를 해도 좋고요. 접시 위에 올려놓고 장난을 쳐도 되겠죠? 이건 진짜 같지 않나요? 사랑이들, 먹으면 안 돼요. 사랑하는 사람한테 양보하세요. 케이크 모양 선물 상자 만들기 같이 해봐요.